옛날 픽업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1.0 버전의 벤티 나왔잖아요.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요. 벤티 없으면 진짜 개 버러지 취급받던 시기거든요. 벤티가 인권이다 못해 그냥 원신 그 자체였어요. 이때는 진짜 벤티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았어. 나선 비경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그냥 벤티가 없으면 아예 원신 플레이 자체가 안 되는 시절이었어. 이때는 진짜 바람이신 시절이었어요. 초창기부터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공감할 거야. 벤티 없으신 분들은 대체 바람으로 이제 진 쓰고 막 이랬지. 이때가 어느 시절이냐면은 나선비경 공략이 있을 정도로 나선비경이 좀 악랄하던 시대라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지맥 그쪽 가가지고 바행자, 바위행자로 지맥석 뒤로 두 칸, 오른쪽 한칸 가가지고 궁 쓰면은 애들이 멈추는 그런 약간 전설의 시대라서 벤티 없으면 좀 많이 힘들었죠. 되게 나선비경이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보시면 향릉이랑 피슬이 있잖아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유월창 향릉, 탄궁 피슬, 녹슨활 피슬 뭐 이런 게 유행할 때라서 그때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다이루크랑 비비는 유월창 향릉 한번 써보실? 추라이 추라이 이런 시대라서 놀랍게도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피슬도 번개로 쓰는 것보다 물리활로 쓰는 게 훨씬 더 데미지가 좋다라는 그런 약팔이도 많았죠. 실제로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그때가 이제 다이루크 1티어, 각청 1티어의 시절이라서 이게 다 구라가지만 진짜로 있던 소리예요. 심지어 유월창 향릉은 저도 써봤어요. 제 원신 유비 시절을 캐리하던 게 유월창 향릉이라서 저는 공감합니다. 이때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클레가 나옵니다. 지금이야 클레가 평가가 되게 안 좋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클레가 진짜 다이로크 뺨치고 1티어 시절로 올라올 때라서 이때 클레는 좀 되게 좀 언터처블이었죠. 언터처블. 그리고 거기다가 PV도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던 그런 캐릭터였죠. 되게 성능 픽이었어요. 강공 캔슬도 있고 평타 하나하나 이제 캔슬해가지고 때리는 용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약간 뭐랄까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덜 끝나던 시절이라서 이게 행추 뭐 설탕 이런 애들 나온다고 해봤자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던 시절이었지. 근데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행추랑 설탕이 좋고 쓸데가 많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성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때입니다. 이때 당시엔 클레가 1티어였어요. 타르탈리아, 은광, 디오나, 북두 이렇게 나왔는데 타르탈리아도 이때도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타르탈리아도 되게 성능 픽이었는데 뭔가 현타가 되게 길다? 이때 타르탈리아도 사람들이 안 샀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바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가 컸어요. 종료 때문에 안 샀던 사람들이 많았어.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쪽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때 당시 종려가 지금 생각하면은 종려 하면은 진짜 원탑이잖아요. 보호막 짱짱하고 진짜 절대 깨지지 않는 철벽의 방어막에다가 내성 20%까지 깎아주는 말도 안 되는 사기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광부였어요. 지금 홀드하면은 그 암주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이 오콜 방패가 생기잖아요. 홀드를 하면은 쉴드만 생기고 암주가 안 생겼어요. 거기다가 원소 내성도 없었어. 그리고 체력 개수도 아마 다를 거야. 근데 저는 이때 당시 종려를 뽑았습니다. 근데 취급이 너무 안 좋더라고.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 그 영수증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미호요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미호요에서 난리가 났던 때가 이때야. 실제로 이제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거랑 이제 실제 성능이랑 달라가지고 이제 우리 따거 형님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영수증 러쉬를 합니다. 원신 최초로 밸런스 패치가 일어났던 때가 이때예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가 맨 처음 원신이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했던 그런 시기야. 그러니까 원신이 맨 처음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백도어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수증 사건 그 뒤에 말한 뭐 해등절 사건이랑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이때 당시에도 원신 망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았어요. 별점 테러도 심했고 이거 다음 버전에 이제 픽스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좀그 말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알베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예, 클레 그냥 오빠? 이때 당시는 알베도가 그렇게까지 뭐 존재감이 없었던 시절이죠. 그냥 엘리베이터? 그냥 엘리베이터 용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 있다? 그냥 설산에서 나왔던. 그리고 이제 가무가 나왔죠. 이때부터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 인플레의 시작입니다.
원신에서 만이라는 숫자를 보려면 진짜 걔 생쇼를 해야 됐거든요. 진짜 무슨 뭐 증발 일으키고 뭐 클레 막 강공 때리고 아주 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무라는 캐릭터가 나타나가지고 평타 꾹 모아가지고 한대 탕탕 때리니까 데미지가 막 2, 3만이 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아모스가 진짜 쓸데없는 개 버러지 무기였거든요? 근데 가무가 나오고 나서 아모스가 떡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가 진정한 파워 인플레 시작이었죠. 가무는 이땐 진짜 좀 혁신이었죠. 그래서 가무가 진짜 개사기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이게 세팅도 솔직히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이게 워낙 데미지가 잘 나오던 친구라서 가무부터가 파워 인플레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소. 얘도 이제 파워 인플레이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게 소도 가무 못지않게 셌어요. 이때 당시에는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 솔직히 가무보다 소가 좀 추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소가 기동성도 좋고 조작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소가 이제 조금 고점이 낮은 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 취급을 많이 받았었죠. 소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픽업이랑 별개로 이때 당시 평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1.3 버전이 헤등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 1.3 버전 헤등절이 평가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조금 원신이 휘청휘청하던 시기죠. 왜냐면은 리월 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는데 막상 까보니까 리월 축제는 리월 캐릭터들 하나도 안 나오고 소 전설임으로 이제 땜빵을 치니까 이벤트라고 했는데 말만 이벤트지 월드 임무 한 15개 박아놓고 해주어. 예, 흔히 말하는 해저절이라고 하죠. 이때가 딱그 해저절 시기이기 때문에 1.4버전 때좀 이것도 휘청휘청했죠. 그래서 픽업과는 별개로 이때 당시 민심은 되게 안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4. 이때 당시가 용등의 춤이라고 흔히 말하는 한번 거르고 넘어가는 픽업 있잖아요. 이때 당시가 최초의 상식회 복각이자 아직까지도 없는 상식회 복각 중 하나입니다. 이때 당시 각청이 나왔을 때도 베넷을 인질로 잡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베넷 때문에 이제 이 픽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가 나왔죠. 이때 당시에도 호두가 되게 센세이션으로 했죠. 이제 호두가 나옴으로써 예, 서열 정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가무, 소, 호두로 이어지는 이런 천하삼본지계. 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이 싸웠던 호두가 좋냐, 가무가 좋냐, 소가 좋냐. 아주 그냥 뒤지게 싸웠던 그런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이때 당시부터 진짜 뒤지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미 서열 정리는 좀 끝났죠. 왜냐면 호두가 너무 버프를 많이 받아가지고 호두 자체가 버프를 받은 게 아니라 호두가 간접적으로 버프를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서열 정리는 끝났는데 가무 옆에 이제 향릉 붙어가지고 제갈공명 하나 있어가지고 종려 하나 있어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래서 이때 당시 호두도 되게 센세이션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벤티가 1.4 버전 윈드블룸 축제 때 복각을 하고 윈드블룸 축제는 평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1.3 버전 때 지적했던 내용이 다 고쳐져서 나왔거든요. 1.4 버전 때 윈드블룸 축제가 1.3 버전 헤등절 때 지적됐던 문제를 전부 다 거의 고치고 나와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평가가 다시 돌아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이 다시 회복됐던 시절이야. 캐릭터들이 다 나오고 이벤트 같은 경우도 뭐 월드 임무 땜빵용이 아니라 뭐 미니게임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이벤트들이 등장을 해서 좀 좋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좀 단점이 뭐였냐면은 어떤 미니게임을 클리어해야지 업적이 클리어가 되는데 그 미니게임 자체가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나올 때까지 무조건 해야 돼가지고 그게 좀 짜증났죠. 미니게임이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비경에 들어가가지고 그 미니게임 나올 때까지 뺑뺑이 돌려야 돼. 근데 그 2단계 미니게임이 걸릴 때까지 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업적이 안된게 2단계 미니게임이야. 근데 그게 2단계 미니게임도 한 3가지 중에 하나가 랜덤이야. 2단계 미니게임을 하려면은 1단계를 클리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1단계를 클리어하고 2단계를 갔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3단계를 클리어하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뺑뺑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제가 벤티가 없던 시절이라 이때 먹으려고 처음으로 트럭을 깼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벤티 못 먹으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제 원신 처음으로 이제 픽업을 트럭을 깨가지고 벤티를 질렀던 시기인데 개같이 2버전 뒤에 카즈야가 나왔죠. 뭐 카즈야 이야기는 이따가 또할 건데 뭐 시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뭐 타르탈리아도 새로 나왔고요. 근데 타르탈리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가 로자리아가 나왔나 그럴 거예요. 예. 로자리아가 이때 처음 나와가지고 로자리아가 이때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1.5버전 때는 종려가 다시 복각을 합니다. 1.5 때 종려가 복각을 해가지고 이때 사람들이 종려를 많이 뽑았어요. 1.1 때는 종려가 이렇게 버러지였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뽑았던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1.5버전 때는 이제 종려가 버프를 받고 나서 진짜 신이 돼서 왔을 시절이라 없었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종려를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 이때도 뭐 연비도 나왔었고 사람들이 종려를 많이 뽑았고 그리고 이때가 종려 전설이 뭐 2막이 나왔을 때라서 이것도 조금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때 당시가 어느 시절이냐면은 제 1.4버전도 괜찮았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이때 당시 원신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1.0버전부터 1.5버전까지 몬드하고 리월밖에 없었어요. 몬드 리월 드래곤스파인밖에 없었어. 근데 2021년 5월 18일까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신이 오픈을 2020년 9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장 거의 한 8개월 동안 새로운 지역이 업데이트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뿔이 개 많이 나 있던 시절이에요. 도대체 이나즈마 언제 나오냐. 그래서 민심이 솔직히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도 민심이 되게 안 좋았어. 신맵이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라가 새로 나왔었죠. 근데 유라는 이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냥 근본 없는 캐릭터 하나 나왔다. 이때 당시에 근본 없는 캐릭터가 나왔다라는 말도 많았죠. 그냥 되게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급이 아예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친구라서 이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죠. 지금까지 쓰던 메커니즘이 아니라 물리 캐릭터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나오는 캐릭터라서 되게 좀 어리둥절했죠. 그러니까 억지로 약간 쓰던 감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얘기했던 유월창 향릉. 물론 저 앞에 시념도 있었는데 시념은 솔직히 그렇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연구가 활발하던 시절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때 유라도 좀 말이 많았죠. 그리고 1.6. 여기가 진짜 민심이 많이 올라간 구간입니다. 여기가 진짜 민심이 많이 올라간 구간인 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새로운 지역 있잖아요. 새로운 지역인 금사가 제도가 맨 처음 나왔던 시절이라서 이때 당시는 이제 아 드디어 원신 순수 재미가 돌아왔다. 월드를 탐험하고 상자를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추가됨으로써 뭔가 원신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버전이 돌아왔다라고 평가가 많았죠. 근데 이때도 좀 평가가 첫날에는 안 좋았어요. 첫날에는 안 좋았는데 이틀 차에 물 빠지고 나서부터 이제 평가가 좀 나아졌던 거지. 그 2.0 버전이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좀 시작하신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2.8에서 봤던 금사가랑 1.6에서 봤던 금사가랑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실제로 드발린 타고 금사가 제도 갔고 거기서 바바라랑 진도 나왔고 뭐 몬드 캐릭터도 여러 개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엔 진짜 금사가 제도가 뭔가 신비하고 환상의 섬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런 곳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할아버지 꿈에서 깨라고 뭐 이런 얘기만 하죠. 그 다음에 예 논란의 중심이었던 카즈아가 이때 당시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야 카즈아 진짜 말 많았죠. 이때가 설밋카 시절이었죠. 설탕 욕돌이 있으면 굳이 카즈아 뽑아서 쓸 필요 없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이때 당시 카즈아를 성능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카즈아가 더블 점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뽑았거든요. 더블 점프는 못 참지 공중에서 점프가 된다고가 되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 뽑았던 캐릭터인데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카즈아 복각하기 전까지 사람들을 많이 놀려 먹었죠. 사람들 이제 설미카 그 여론에 당해가지고 카즈아 안 뽑았다가 2.8까지 안 나올 줄 몰랐지. 카즈아가 논란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고 말도 많던 그런 카즈아 픽업이었죠. 그리고 이제 2버전부터는 이나즈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곳이에요. 최초로 몬드 리월을 제외하고 나서 새로운 대륙이 나왔던 시절입니다. 이나즈마라는 대륙이 처음 추가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7월에 업데이트 됐는데 거의
근 1년을 기다렸어요. 거의 근 1년.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았고 기다린 시간도 길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 나왔던 캐릭터가 발자취에서 나왔던 대표 캐릭터인 아야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즈 베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한 캐릭터였죠, 애초에. 그리고 아야카도 나왔고 요이미야도 나왔고요. 근데 이나즈마 때부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라서 그렇게까지 뭐 얘기할 건 없어요. 아야카 나오고 요이미야 나오고 쭉 가고 라이덴이 나왔죠. 이때가 원신 전성기 중 하나죠. 진짜 원신 최전성기 중 하나입니다. 가슴에서 칼을 꺼내는 그 모션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신에 유입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매출이 증명을 하잖아요. 라이덴 쇼군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되게 이쁘게 뽑혔고, 근데 이때까지는 몰랐죠. 이나즈마 스토리가 그렇게 박을 줄 몰랐지. 이때까진 몰랐지. 아무튼 캐릭터성만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되게 핫했던 시절입니다. 매출도 되게 높았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논란의 중심 중 하나였던 코코미가 이때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코코미 취급을 보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픽업 캐릭터 중에서 가장 평가가 안 좋았어요. 어따 쓰냐고. 어따 써먹냐고. 원신 특성상 힐러가 필요 없기도 하고, 치왕 마이너스 10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캐릭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진짜 바닥을 치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얘는 써먹을 데가 없다. 좋지도 않다. 심지어 뭐, 궁에다가 바다를 달릴 수 있다고 해놨는데, 궁 키고 바다로 점프하면은, 낙사 판정이 박혀가지고 죽는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까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평가가 안 좋았어요. 진짜로. 도대체 이 궁을 어디다 써먹냐? 진짜 버러지 중에 버러지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 나중에 연구가 진행되고, 간접 버프가 많이 이뤄지면서, 인식 개변이 많이 된 친구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개화 파티 나와가지고, 정말, 떡상하다 못해 떡상한 친구 중 하나고요. 얘를 저점에 샀으면은, 주식이라면은, 얘는 진짜, 한 2,000원이던 애가 갑자기 한, 8만원, 9만원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우상향 우량주야. 이때 당시에는 코코미가 평가가 그랬죠. 진짜 안 좋았습니다, 이 캐릭터는. 그리고 타르탈리아는 이때 당시 나왔을 때도 그만 좀 나와라. 너왜 맨날 나오냐? 그만 좀 나와라. 진짜 꼴도 보기 싫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 타르탈리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슬픈 얘기일 순 있지만 이때 당시 평가가 그랬습니다. 너 말고 제발 다른 애들 나와라. 왜 맨날 너만 나오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호두가 이때 처음 복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2.2 버전 때 복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때 당시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고 있죠. 그리고 알베도랑 요라가 이렇게 나오고요. 복각 2.3 버전. 이때는 이제 스토리가 좀 많이 좋았던 시절이죠. 그 설산 스토리가 나왔는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스토리라서 스토리 평가는 이때가 제일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짭배도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라서 되게 소름 돋았다라는 분들도 많았었고 이때 당시에는 스토리가 평가가 되게 좋았죠. 유라도 이때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으라차차 이토 해병님이 이때 당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토는 이때 당시에도 성능이 좋은 거는 맞았는데 복장 가지고 좀 말이 많았죠. 이때 당시에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캐릭터여가지고 지금이랑 약간 평가 비슷하긴 하죠. 뽑을 사람은 뽑고 안 뽑을 사람은 안 뽑는 그런 캐릭터였죠. 이토 같은 경우도. 고로도 같이 나왔죠. 이때 당시. 그리고 2.4 버전. 이제 이때 헤등절 시절이죠. 두 번째 헤등절 시절인데 이때 헤등절은 진짜 이를 갈고 나왔다. 우리가 첫 번째 헤등절을 망쳤으니까 두 번째 헤등절 때는 진짜 끝을 보여주겠다라는 각오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2.4 버전 헤등절 때는 진짜 이를 갈고 나왔다라는 게 느껴졌죠, 실제로.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신학이 처음 나왔는데 사회 부적응자, 그 사이코패스, 약간 분조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제 신약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그럴만했다. 이제 원신에서 가장 슬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 질질, 콧물 질질. 나중에 이제 류운 차풍 진군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류운 차풍 진군은 도대체 옷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가라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죠. 제자가 이제 가무랑 신약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운근의 2인까지 나오면서 네, 사원을 가른 신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딱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죠. 신학 같은 경우도 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 하나라서 이때 당시 이제 신학이 나오면서 빈결 캐릭터들이 완전히 떡상을 할 시기죠. 이제 신학이 확실하게 얼음 버프를 넣어줄 수 있는 코어 캐릭터로 이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코코미의 평가도 올라가고 아야카, 아신카코 조합이 나오면서 이제 빈결 파티의 위상이 치솟던 시절이죠. 이때부터기는 합니다. 원래 빈결이 좋았는데 이때 당시 진짜 엄청나게 높았던 시절이긴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소가 처음으로 복각을 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종려복각, 가무복각. 아까 말했던 픽업 골치가 아팠던 게 이겁니다. 왜냐면은 전반부에 신학이랑 소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늦게 가무랑 종려가 나와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픽업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았죠. 종려, 가무랑 소랑 신학 때문에. 이게 종려는 그렇다고 치고 가무가 그 아까 봤던 1.3버전 때 나오고 처음 나왔던 거라서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 당시에는 뽑을만 하다고 생각해. 나는 종려 가무도 그렇고 소신학도 그렇고. 근데 요쪽에서는 이제 캐릭터 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2.5버전에서 야에미코. 이때 당시 야에미코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야에미코 자체 메커니즘 자체도 말이 많았고 성능 가지고도 말이 좀 많았죠. 포탑을 가지고 성능을 내는 걸 보면은 이게 이 캐릭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냐라는 좀 의문점이 많은 캐릭터여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았죠. 그리고 찌라시로 미코 메커니즘 자체가 제일 재미없는 메커니즘으로 설계돼서 나왔다라는 찌라시가 계속 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던 캐릭터였어요. 거기다가 라이덴 쇼군 돌판에 방어력 무시가 2돌에 달려있는데 미코 같은 경우는 6돌에 방어력 무시가 달려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얘기가 많았죠. 이거는 완전히 팔아먹기 위한 캐릭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았어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조금 말이 많았던 캐릭터긴 합니다. 그리고 미코 같은 경우는 좀 롤백이 된 것도 있고 포탑 사거리 그리고 포탑 인식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롤백 된 게 많아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좀 말이 많았죠. 그리고 이때 당시 스토리는 이제 라이덴 전설이무 2막이 나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라이덴 전설이무 2막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라이덴, 정확하게 말하면 이나즈마 스토리가 이때 당시까지는 평가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나마 이나즈마에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라이덴 전설이무 2막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나즈마 스토리에 있어서 불만을 조금 풀어줬던 시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덴 복각, 코코미 복각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딱 하나입니다. 무기 픽업에서 이제 예초를 뽑으려면 도넛을 견뎌야 된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전무 픽업이 말이 많았던 시기지. 그리고 픽업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라이덴, 사라, 베넷이라서 신연만 제외한다면 되게 좋은 픽업이었어가지고 도넛 예초 무기 픽업이 좀 악랄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아야토랑 벤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이로도리 축제, 이나즈마 축제였던 것 이제 알고 보니까 카즈야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 아야토가 나와서 이제 아야토도 인기가 이제 되게 많았죠. 이게 일본에서는 실제로 인기 1위를 찍었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야토도 보면 되게 인기가 많을 상이잖아요. 되게 잘생겼고.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부터 카즈야 스토리가 빌드업이 된 게 좀 컸죠. 요때부터가 이제 좀 이나즈마 카즈야 스토리의 뇌절이 시작이었죠. 이제 뇌전 오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 카즈야 이야기를 거의 진짜 입 벌리고 꾸역꾸역 쑤셔넣는 그런 경지까지 와가지고 예, 앞으로 이어지는 버전에서 좀 말이 많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이로돌이 축제에서 벤티가 나와가지고 벤티가 복각을 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내가 봤을 땐 이때 벤티가 아니라 카즈야가 나왔어야 돼. 카즈야가 이때 복각을 했어야 딱 맞았어요. 차라리 2.8 금사가지도 때 벤티가 복각을 하고 이때 카즈야가 복각을 한 게 맞지 않았나 싶긴 해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로돌이 축제 이렇게 지나가고 이로돌이 축제 후반부에서 아야카가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복각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241 사건, 전설의 241이 이때 이제
문제가 터졌죠. 상하이 코로나 이슈로 이제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버전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야카 픽업이 연장돼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거는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야카 매출이 폭발을 해버린 시기예요.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아, 픽업 기간이 늘어났구나. 좀 더 재화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서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야카 픽업이 늘어났네? 아야카 돌파할 기회네? 전무 뽑을 기회네? 아야카 돌파하고 예, 회강 뽑고 이래가지고 픽업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가던 시기예요. 실제로 아야카가 이때 픽업 매출이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예,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충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회강 뽑으면은 절대 손해는 안 본다 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거든요. 개같이 망한 게 2.7버전 때 야란이 나옵니다. 칭함거연 이야기가 2.6대 나오고 이제 2.7대 후반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란이 나와버렸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골이 터졌죠. 아까 2.4대 소가 나왔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2.7버전에서 소가 나온 거 보고 이제 뒷골이 땡기는 거죠. 소 뽑으려고 종려 걸렸는데 2.7버전에 또 소가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좀 머리가 많이 아팠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때 당시 가장 논란이 있었던 건 야란 캐릭터 성능 자체가 이제 가장 그 뜨거운 감자였죠. 난 분명히 아야카 돌파를 하고 회강을 뽑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야란이라는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파워 밸런스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성능으로 캐릭터가 하나가 나와버린 거야, 딱.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머리가 좀 많이 깨졌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말이 많았어요. 아니 카즈아 곧 나올 건데 뭐하러 야란을 뽑냐. 나중에 야란이 복각을 하면 뽑아라. 카즈아가 유틸성이 더 좋고 파티에 있어가지고 서포트적인 면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야란보다 카즈아를 뽑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랬어. 왜냐하면은 이 다음 픽업 2.8 버전에서 무조건 카즈아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야란 거르고 카즈아 뽑으라는 의견이 많았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좀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나도 그때 당시에는 여론이 너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야란 뽑으세요, 야란 개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다가는 예, 댓글 십창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함부로 말을 못했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무조건 야란을 추천했을 것 같아. 그냥 내 소신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물공명이 체력 보너스로 더 버프를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호행야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파티가 하나 더 나오기도 했고 이게 야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캐릭터긴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아팠죠. 그리고 이때 당시 스토리는 이제 칭함거연 후반부가 나와가지고 칭함거연에서 이제 있던 비밀이 좀 풀리던 시기긴 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토 복각. 예, 이토 복각은 뭐 칭함거연 관련해가지고 이토 나오고 그래서 복각을 했고요. 그리고 2.8버전 금사가 제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독사가 제도라고 불렸던 그 시절이죠. 이제 카즈아랑 클레가 1.6버전에서 나왔던 그대로 2.8버전에서 복각을 했어요. 보시면은 1.6버전 때도 클레랑 카즈아가 나왔고 2.8버전에도 클레랑 카즈아가 나왔습니다. 여기 픽업은 사람들이 불만이 그렇게 많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즈아가 나왔으니까요. 픽업상으로는 카즈아는 사람들이 되게 환영하던 시기예요.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카즈아가 욕을 먹었던 이유는 스토리상으로 욕을 먹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2.6버전에서 카즈아 집안 관련된 이로돌이 축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뇌전오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2.8버전에서 카즈아 전설 임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금사가 제도로 넘어가서 첫 번째 환각 비경에서 카즈아 집안 이야기가 또 나와버리니까 카즈아 이야기만 사면타로 따다닥 나온 거예요. 이로돌이 축제부터 해가지고 카즈아 전설 임무 금사가 제도에서까지 카즈아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카즈아한테 물린 거야. 카즈아는 픽업 때문에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거부감을 많이 너무 좀 많이 꾸역꾸역 집어넣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때 당시 금사가 제도가 독사가 제도라고 불렸던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1.6 금사가 제도를 겪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평가가 되게 받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금사가 제도는 말 그대로 휴가를 즐기기 위한
그 휴양지 느낌의 그런 금사가 지도였는데 약간 지상 천국 같은 지상 낙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환각 비경 딱 두두둥 박아놓고 기믹 개어렵게 박아놓고 뭐 카즈아 섬 같은 경우는 뭐 배치를 다 바꿔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뭐 상자 찾아야 되고 이지랄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석이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많이 달랐던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픽업 관련해가지고는 되게 평가가 좋았지만 스토리 관련해가지고는 평가가 그렇게까지는 좋진 않았다. 그리고 요이미야도 이때 당시에 픽업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이미야는 좀 픽업 라인업에서 엇갈을 좀 많이 당했으니까요. 요이미야가 맨 처음에 나왔던 2.0 버전에는 앞에 카즈아가 있고 뒤에는 이제 라이덴이 있고 이때 당시에는 앞에 카즈아 있고 뒤에 이제 3.0 수메르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엇갈을 당했죠. 그리고 3.0 버전부터는 뭐 얘기할 게 딱히 없습니다. 이제 수메르가 나왔던 시기라서 여기서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시는데요. 아무튼 뭐 복각이랑 관련해가지고 스토리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원신이 좀 오래되긴 했네요. 확실히 이게 게임이 2주년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할 게 많네. 원신 옛날 이야기 끝.